순대찌개는 라면이야, 라면. 어떤 사람들은 라면을 막 이렇게 막 해쳐. 해치면 안 돼. 딱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걷어가야 돼, 이렇게. 어? 이거 딱 결이 그대로 살아있잖아. 라면 없는 부대찌개는 소고기 없는 소고기 볶음밥 똑같아. 근데 유 변호사는 이 부대찌개 먹을 때 뭐가 제일 고민스러워? 특별히 고민스러워. 유 변호사는 고민스러운 거 없어? 아니 라면을 하나 더 넣을까 말까 고민되지 않아? 근데 대체로 두 개 넣은 것들도 맛없어. 희한해. 처음 맛있어. 물론 뭐. 이걸 반을 쪼개서 먹는 사람은 그거는 미식가가 아니야. 그래서 냄비를 사더라도 라면이 여기 쏙 들어가는 냄비가 아니냐. 19cm는 돼야 돼. 네모가 19cm 안 되잖아. 이게 냄비가 19cm가 딱 되면 라면이 쏙 들어가는 거야. 근데 조금만 더는 굳게 넣어야 돼. 친구들아 군대 가면 부대찌개 꼭 먹어라. 어, 밥 금방 했네? 자, 이게 금방 먹을 거예요. 쫀순탕이라, 쫀순탕. 이게 애완이 있는 거야. 우리 정부가 미군 부대가 많잖아. 제가 옛날에 거기서 햄 뭐 이런 거, 소세지 이런 거 의정부의 미군 부대에서 저희 종사자들이 나올 때 남은 걸 갖다가 집에서 찌개를 끓여 먹은 거야. 김치 넣고.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 의정부 부대찌개가 나왔거든. 그게 이제 지금은 여기저기로 퍼졌지. 부대찌개 그러면은 부대란 뜻이 의정부 미군 부대란 뜻이야. 그건 알고 있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이게 우리 애환이 남기는 거야. 눈물에 미아리 고개 뛰돌아보며 사랑만 계셔주세요. 가만은 미아리 고개. 미아리 좀 지나면 의정부잖아. 나랑 밥 먹는 거 재미있다, 재미없다. 응? 다양한 생활 지식을 느낄 수 있어. 편식하지 않고. 응? 마무리 한 마디. 잘 먹고 잘 자자. 완전 끊겨버려.